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데일리커입니다. 또 오늘 PC 한 대가 들어와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요. 이 해당 컴퓨터는 완제품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, 이 컴퓨터에, 이 케이스에 요 파워가 장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파워 불량인 줄 알고, 요 미니 파워, 미니 파워거든요? 작동을 해봤는데, 증상이 똑같다. 9400이냐? 저도 아직 뭐 켜보거나 뭐 열어보지 않아서 여기 보드 한장더 있죠. 바이오스타 제품이죠. H310MHP 바이오스타. 이게 원래 장착돼 있던 보드인데 사용 중에 멈춘다 그랬던가 다운된다 그랬던가. 그래서 이제 잡아보려고 보드를 또 바꾸셨대요. 기가바이트 H310M DSEV 이걸로 바꾸셨는데도 똑같더라. 이렇게 봐서는 완제품이 아닌 것 같죠? 점검을 좀 해달라고. 왜 자꾸 멈추고 다운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 현재 장착되어 있는 기가바이트 H310M 이 보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는 바꿔야겠죠? 아, 쿨러도 바꾸신 거구나. 기존에 번들 쿨러에서 싸제 쿨러로 바꾸셨는데, 이게 사실 기본 정품 번들 쿨러나 요 정도급 공랭 쿨러나 성능은 비슷해요. 타워형이 아닌 이상 굳이 바꾸실 필요가 있었을까? 소음 때문에 바꾸셨나?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. 파워는 별 문제는 없네요. 이 ATX 파워로 달아야겠습니다. 일단은 바이오스까지는 화면이 잘 올라오긴 해요. i5 9400F, 메모리 8기가 하나, CPU 온도 31도. 멈췄네, 진짜. 멈추긴 했어요. 지금 부팅이 안 되고 멈추네요. 시스템이 자꾸 불안정하고 자꾸 자기 혼자 다운되고 화면 안 뜨고 해서, 그래픽카드를 한번 탈거를 해봤고요. 테스트용 그래픽카드 장착을 했고, 지금 메모리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, 오류가 나오네요. 메모리 오류 검출됐어요.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좀 해봤습니다. 메모리도 바꿔보고요. 그리고 21300 메모리도 바꿔보고. 맨 테스트 86 버전으로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, 계속 에러 메시지가 검출되네요. 근데 CPU 에러 뜨네. 자, 지금 CPU를 교체해서 메모리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. 이 i5 9400F 장착해서 플레이했을 때는 바로바로 에러 메시지가 돌출되는데, 지금은 전혀 이상 없이 깨끗합니다. 오류 없이 깔끔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. 제가 혹시 몰라서 맨 테스트 버전을 9버전에서 신버전으로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, 뭐 9버전도 마찬가지고 신버전도 마찬가지고 다 오류가 납니다. 물론 CPU 교체하고 나서는 안 나오고요. 혹시 몰라서 3200 8기가 메모리 저희 테스트용 보드에 물려서 테스트 해봤는데 메모리 이상 없어요. 전혀 이상 없었고, 고객분도 사용을 하실 때 자꾸 알수 없는 증상, 자꾸 멈추고 오류나고 좀 애매한,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오류,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타나서, 아무래도 보드 310 보드 쓰고 있다가 기가바이트 보드 구입해서 바꾼 것 같고, 파워도 미니 파워로 또 바꿔보신 것 같고, 뭐 그러면서 쿨러도 바꿔보신 것 같고요. 제 생각이 그래요.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CPU 불량으로 보입니다. 인텔 i5 9400F, i5 9400F 정품 박스 있기 때문에 고객분하고 얘기해서 CPU를 좀 AS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9400F 물렸을 때 바이오스에서도 화면도 잠깐 안 뜨는 증상도 있었고, 그리고 비품 나는 경우도 있었고, 또 부팅이 안 되는 증상도 있었고, 여러 번 껐다 키면 또 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, 그리고 맨 테스트에서 오류 나는 거 봤을 때, 여러 가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CPU 불량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기존에 사용하셨던 바이오스타 310 보드도 이상이 없을 거예요. 이상이 처음에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제가
고객분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, 여기 핀이 워낙 얇고 조심히 잘 캡 씌워서 조심히 잘 가져오셔야 된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. 이거는 제가 저희들 걸로 캡 하나 껴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맴테스트 86 신버전, 이 신버전은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